영화배우 김진아 남편 사진과 직업. 영화배우 김진아 남편 사진과 직업이 궁금하네요. 배우 김진아가 국제 결혼이 흔하지 않을 때에 결혼을 해서 한때 이슈가 되었죠. 영화배우 김진아 나이. 1963년 10월 24일 에서 2014년 8월 20일 향년 52살로 사망함. 김진아 프로필.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했으며 대표작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등이 있습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얻었죠. 김진아 국적은 미국. 영화배우 김진아 남편은 케빈 오제이인데 원래 이탈리아 계통의 미국인입니다. 김진아가 결혼한 다음에 국적이 미국이 되었죠. 김진아는 나에게 구애를 펼쳤던 한국 남자는 많았으나 정작 결혼할 때를 택한 남자는 없었다. 사귀던 남자들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다 나를 버리고 돈이나 부모님을 택하더라. 김진아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타국에서 날아온 왕자님이 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정했다. 사실 영화배우 김진아가 2000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 나이가 38살로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때를 놓친다면 결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생전에 김진아가 남편과 무척 오순도순 잘 살았네요. 김진아는 어느 날 모토쇼에 참가했고 고가의 차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자 케빈이 어마어마한 가격에도 차를 사주겠다고 했다. 김진아는 하지만 차가 너무 비싸서 결국 다른 차를 선택했다. 견적서를 뽑아보니 처음 차의 반값이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차를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다음에 어느 국가로 발령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를 사냐? 라고 발을 빼더라. 김진아는 하지만 결혼 10주기도 오고 해서 남편에게 졸랐다. 결국 남편이 생일 선물로 10월에 선물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더라. 참고로 영화배우 김진아 아들 매튜 오제이가 있는데 국제 입양이 된 아들이죠.